안녕하세요. 서분네 마담님. 며느라 친정재산 받았으면서 3년 동안 날 속여온 거 아니야? 아이 뭘 또 그렇게 화병터는 또 일을 갈고 그렇게 속여온 게 아니야? 뭐가 있어?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요 제가 동치미 나와서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이렇게 이제는 가죽이 두꺼워졌어요. 가죽이 두꺼워져서 오만 말을 다 했어요 여기다. 아유 진짜 이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누워서 천백기인데 제가 우리 며느리를 본 지가 26년째나요. 네. 아직까지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버니까 네. 애들 등록금도 대주고 저거 네. 생활비도 좀 보조해주고 이러고 좋다, 사는데 손주들 다. 그래 사는데 며느리가 나인데 비밀이 한 개도 없었는데 네. 내가 우리 아들인데도 배신감 느끼고 며느리인데도 배신감 느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뭐 좀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뭐 좀 받은 것 같아요. 사돈댁에서 그렇게는 나는 알기는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3년 동안 나인데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있는데 내가 뭐 알가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지금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생활비도 주고 등록금도 아니 근데 왜 나인데 비밀로 해서 너무 그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셨겠다. 뭐 딸 같으면 안겨 죽는다 합가한다 하다 그게 다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싹 바뀌어지는지 나도 모르. 나 참 간사한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걸 말로 못하고 전화로다가 어머니 어떡할까요? 어떡하긴 어떡해. 지가 3대 독자 외아들의 며느리 뭐 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저 집에 한 번 우리 집에 한 번 이제 그래 삐져가지고 내가 너 여행 가. 오지 마. 여행 가. 그러니까 네 그럼. 여행 가. 그러니까 네 그럼. 너무 빨리 내했다. 기다렸다는 톤이 있는데 그 톤이 있는데요. 진짜 소리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애들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손주를 3배도 안 보낸 거예요. 이렇게 막 속이 막 불불 끓는 참에 전화가 딱 왔어, 며느리가. 어머니, 영준이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머니 밖에서 한번 뵈요. 내가 그랬어. 그때 딱 이랬어요. 삐졌으니까 그때 같으면 막 그 새끼 나쁜 새끼 어쩌고서 이럴 텐데 딱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렇게 뭐 못 살겠으면 살지 마라. 이거면 되지. 강대 잘한다. 잘했어. 그래 그러니까 딱 지가 뭔가 알아채서 우리 순진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과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 진짜 섭섭하다. 너 어떻게 3년 동안 나를 숨겼어. 오물오물 하더라. 3년 동안 나를 숨겼어. 내 돈은 돈이 아니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유행가 가사 같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청장 팔로 다니면서 벌어가지고 내가 애들 생활비도 주고 애들 등록금도 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타다다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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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거 없어 막 따다다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또 신경 안정제 두 개 먹고 한 30분 앉았다 또 전화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얼음 닿지 못하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섭섭하고 저렇게 해서 섭섭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 나를 바보로 여기느냐. 바보로 여기느냐. 그래서 막 내가 또 되게 뭐라 그랬어요. 막 그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뭐라 그랬어요. 딸보다가 훨씬 더 좋아했는데 딱 이렇게 뭔가 걸려가지고 돈 때문에 그럴 애는 아닌데 나인데 그렇게 비밀로 해가지고 그게 들통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자기네들이.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 오지도 가지도 못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지 이제. 미안한 거지. 근데 선생님이 근데 1년 전에 하셨잖아요. 3년 전에. 참았죠. 내가 엄청 많이 참았지. 엄청 많이 참았지.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들이 또. 이거 그 얘기 한게 아니고 내가 아들이야. 장사치잖아요. 장사치니까 의료보험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온다 이거. 근데 먹고 노는 애가 의료보험이 왜 그렇게 나와. 그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 말을 아들이 탁 던지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따다다다다다 두드려 보니까 얼마 정도 받았는 게 딴가 어려워. 얼마 내면? 대단하시다. 아니 그게 바로 나와? 몇십만 원 내면 더 무서운데? 재산이 얼마가 돼야 몇십만 원을 내는데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보험료 내는 걸로. 그래도 말을 안 하고 1년 동안 지냈어요. 근데 이 동치미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우리 며느리가 섭섭하게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꽁해가 있는 사이에 모든 사람인데 억수로 나쁜 시어머니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런데 내가 이 얘기는 창피하지만 나 같은 엄마들이 있으면 짝사랑 그만하고 이제 적당한 며느리는 진짜 내 딸이 될 수 없고 그냥 영원한 그런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이제 철들었어요. 와. 근데 나는 누님 난 누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봐. 왜? 며느리가 왜요? 예를 들어서 친정에서 돈을 받았어. 네. 정말 나쁜 며느리 같으면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뭐하러 얘기해. 자기만 갖고 있지. 남편을 듣고 있지. 근데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그렇지. 그래도 그렇죠? 그럼. 그리고 누님도 잘못된 게 뭐냐면 저 어머니 저 어디 외국 갈게 그러면 어머니 누님이 지금 진짜 아니면 삐져가지고 그래 가든 가 갔다 와 이제부터 나랑 볼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던졌으면 그 며느리도 안 갔을 텐데 그냥 그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사람은 엄마가. 그 원래 말을 한 건 그 톤에서 감지를 하죠. 센스가 그러니까 그 있으면. 톤을.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이런 문제가 왜냐면 오해하실까 봐. 왜냐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앞에를 안 듣고 며느리가 얘기 안 할 수 있지. 며느리가 내 재산 받았는데 왜 그걸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야 되냐는데 선생님의 그 화났던 부분은 왜냐면 와서 계속 힘들다고 하고 선생님이 계속 보조를 해준 그 3년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서문대 선생님이 사실 여기 나오셔서 오늘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며느님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드님 얘기하면서 아들도 남부끄럽지 않게 정말 다 키워놨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아들을 잘 케어해서 잘 산다는 말씀을 엄청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서로가 냉랭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아, 저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아니, 너무 잘한다면서요. 아니, 거기서 받고 근데 선생님 잘한다며. 잘해요. 네. 잘해도 지금 이 양반 잘하는데 잘해도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게 나도 또 반성한 게 있어요. 며느리도 똑같을 거야, 내 마음하고. 사람은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서 하는 톤하고 맞아요. 전화 목소리를 맞아요. 통해서 내가 전달하는 내용하고는 상대도 내 눈빛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컨디션이 좀 그렇거나 약간 기분이 언짢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별일 없니? 이렇게 돼. 딴 때 별 앞에 뭐가 하나 딱 이렇게 들어가. 별일 없니? 이렇게 안 하고 별일 없니?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앞에를 안 붙이면 기분 나쁜 거다. 알아? 할 때도 알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를? 여기서 서문예 쌤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 뭐 며느리가 좀 잘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니라고 아까 제가 정리 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느 며느리든지 다 그래요. 그거는 왜냐면 시어머니한테 지금 일정 부분에 매달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큰 돈 생겼어요 이 얘기하면 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난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인 이유는 속이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주시는 돈 그냥 계속 주세요 이 얘긴데 그거 서운해하시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는 제가 용돈 드리잖아요. 동생이나 누나한테 얼마 받는지 절대 얘기 안 해. 왜냐면 거기서 오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똑같다고 돈에 관한.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단순한 돈의 논리지 고부간의 사이가 나빠진 게 전혀 아니다. 어머니한테 뭘 무시하거나 촉을 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재산을 받은 지 3년이 됐는데 그 정보를 알은 지는 1년이 된 거예요. 그 1년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스파이잖아요. 뿌락치 같은 느낌. 아들이. 아들이 2년을 숨겼다가 2년 지난 뒤에 얘기한 거예요. 건강보험 잘못 얘기해서. 들킨 거지. 들킨 거지. 그렇지. 그게 얘기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아들도 그렇지. 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 혼자 그거를 묵시게 하려고 묵인한 게 아니야. 아~ 아들과 얘기한 합의가 된 거구나. 그렇지. 아, 여보, 그래. 어머니 알게 하면 우리 자금 끊기니까. 그렇지. 아드님이 얘기 안 한 건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아니, 공범이라고 내가 그때 짝사랑 그만한다고 먼저 와서 그때 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더 서운해? 아들이 며느리. 섭섭하니까. 그럼 아들을 잡으셔야지 왜 며느리. 애들을 잡기는 뭘 잡아. 아, 다 마음 예, 예. 안 보면 되지. 아, 예. 아니, 서문 선생님. 예. 안 보는 게 아니고 돈을 지원금을 끊으세요. 아, 지원금이야. 가든 거니까 딱 끊을 수 없어. 그걸 끊어야지. 아, 그게 잘못됐다니까. 그게 배신감이. 남편이 날 배신하는 것보다 몇 배야 그게. 아, 지금 그렇게 당해. 왕래도 안 하고 지원금은 계속 가고. 좋겠는데요. 좋지. 좋겠어. 오, 땡큐야. 파티한대요.